도심 속 자연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, 평택 농업생태원에 위치한 시민 텃밭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소개합니다. 평택 시민 텃밭은 오성면 농업생태원에 위치해 있으며 약 3평의 크기의 구획들이 제공됩니다. 텃밭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2월 중순에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평택 시민 텃밭에는 재배 전 기초관리 교육이 제공되므로 텃밭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텃밭 사용료는 한 구획당 5만 원으로 매우 합리적입니다. 시민 텃밭에서는 상추, 배추 등 계절에 맞는 작물 재배가 가능하며 여름철에는 김장 채소 재배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가족과 함께 키운 채소로 김장을 담그는 경험도 가능합니다. 또한 텃밭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 공간과 농 작업용 농기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농기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평택 시민 텃밭과 농업생태원은 가족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. 농업생태원 내 어린이 휴게시설은 다람쥐 같은 동물들을 볼수 있는 작은 동물원, 작은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 보이는 큰 슬라이드, 그리고 다양한 곤충들을 형상화한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. 텃밭 재배를 실패하였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텃밭 근처에는 평택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위치해 있어 시민들이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평택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먹거리 안정성 검사를 통과한 평택 전문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, 과채류, 과일, 그리고 농산물 가공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저 또한 평택 로컬푸드 직매장에 제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 대추방울토마토와 오색 대추방울토마토를 납품하고 있습니다.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자연 체험. 평택 시민 텃밭에서 만나요. 평택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세요.